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저점을 낮춰가는 우리 증시, 오늘은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연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5만 전자가 됐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6번의 신저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신고가 대비 30%가량 빠진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올해 들어 15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6년 만에 50%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IT 세트 부진과 또 메모리 가격 하락 등으로 단기 우려감이 크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업황이 주가에 선 반영됐고 2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면서 좋은 시각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단기간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또 시장 상황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오는 9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폐 배터리를 태양광 활용 발전 ESS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OCI의 자회사인 OCI 솔라파워가 현대차와 협업을 해서 ESS 큐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ESS 큐브는 소용량 ESS 통합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사업도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태양광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풍력 발전에서도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2040년 6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사업의 성장성과 또 앞으로 여기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앞으로의 소식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토지가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이 1980년 매입했을 당시보다 자산가치가 무려 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반영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부채 비율은 1358%에서 무려 322%까지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핵심 요충지의 부동산을 40년 넘게 보유한 결과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가 흐름은 최근 시장과 함께 부진한 모습인데 주가를 끌어올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흐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넥스트 칩이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된 기관 수요회측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1623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13,000원으로 확정됐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넥스트 칩은 차량용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 얼어붙은 IPO 시장에서도 이런 넥스트 칩의 높은 미래가치와 성장성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고 오는 7월 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다만 이러한 수요 예측의 열기가 일반 청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흐름들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